첫 번째로 떠나볼 곳은 거제도입니다. 거제도는 여름이 되면 수국을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이 썬트리팜 앞에 있는 수국밭은 직접 맞이하게 된다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드는 곳인데요. 이곳은 수국의 밀집도가 높아서 저는 거제도에서 가장 추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파란 수국들이 대부분이지만 다른 색상의 수국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곳인데요. 밀집도가 높은 수국을 보고 싶다면 저는 이 썬트리팜 앞에 있는 수국 포인트를 추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거제에서 추천할 곳은 바로 저구 수국동산입니다. 이 수국동산은 거제에서 가장 유명한 수국 포인트인데요. 확실히 이 수국동산은 옆에 바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와 수국을 함께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색상의 수국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매력적인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나는 바다와 함께 수국을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이 저구 수국돈산을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제에서 추천할 곳은 지세포 진성입니다. 지세포 진성은 라벤더로도 유명하지만 이제 아마 6월 중순쯤에 방문하시면 아름답게 피어있는 수국을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수국을 보신다면 이 지세포 진성도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거제도 옆에 있는 통영의 연화도로 떠나보겠습니다. 수국섬이라고 유명한 이 연화도는 수국 시즌이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데요. 그만큼 섬 내에 수국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유명한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섬 속으로 들어와서인지 마치 정말 다른 세계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드는 연화도이기도 한데요. 저는 이 연화도는 여유롭게 숙박을 하면서 즐기면 훨씬 더 즐겁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섬 속으로 들어간다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수국섬인 연화도도 굉장히 매력적인 여행 포인트입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수국섬으로 유명한 도초도로 떠나볼까 하는데요. 도초도도 역시 수국 공원이 있을 만큼 수국으로 유명한 섬 중에 하나입니다. 도초도를 방문했을 때는 제가 시기를 잘 맞춰서인지 수국 색상들이 정말 진하고 다양해서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는데요. 가는 길은 멀고 오래 걸렸지만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팽나무 십리길이 있는데 이 팽나무 십리길 양쪽에 정말 수국들이 가득 피어 있습니다. 이곳 또한 마치 동화 속을 걷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이색적인 공간이었는데요. 이 십리길을 수국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게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또 신기한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수국섬인 저는 도초도도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국으로 빼놓을 수 없는 곳은 바로 제주도인데요. 첫 번째로는 제주도 혼인지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혼인지는 파란색 수국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맘때쯤 되면 정말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계십니다. 혼인지에서 가장 유명한 포인트도 이 뒤에 한옥이 배경이 되어서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제주도에는 수국으로 유명한 카페들도 있는데요. 마노르 블랑은 이미 벌써 수국으로 가득 차인 상태라고 합니다. 커피도 즐기고 아름다운 수국도 볼 수 있어서 일석이조의 매력이 있는 포인트인데요. 또 조경을 예쁘게 해놓았기 때문에 노지 수국과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서쪽에 수국 포인트를 소개했다면 동쪽에는 현애원이 있는데요. 현애원도 이스틀리라는 카페 옆에 있는 수국 포인트입니다. 이 현애원 안에 있는 수국들은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 즐기기 좋은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공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공주에 있는 유구색동 수국정원인데요. 사실 위쪽 지방에서 수국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없는데 그나마 이 공주의 유구색동 수국정원은 위쪽 지방에서 가깝게 즐길 수 있는 수국 명소입니다. 정원이라고는 하지만 생각보다 넓어서 즐기기 좋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정말 다양한 색깔의 수국들이 있어서 역시나 매력적인 곳입니다. 또 이맘때쯤 되면 공주 미르섬에 코끼리 많은 꽃도 피어 있어서 동시에 즐기기에도 너무나도 좋은 곳이고요. 멀리 가시지 못하는 분들께는 이 공주의 수국 포인트도 매력적인 곳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다닌 수국 명소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여름의 제왕인 수국이 정말 아름다운 곳들입니다. 이 또 다른 수국 명소들도 제가 한번 올해 찾아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더 좋고 아름다운 여행지로 다시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